제가 여러분 이제 한번 짧게나 한번 이렇게 기회가 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한 마리 많아서 그래도 가장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기의 대코 출연을 축하하고 그리고 오늘 승마들 많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원래 그 학교에서 100점을 받으면 그 이상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 100세까지 사세요. 그분 가장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되는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신기해 가지고 100%를 축하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게 문제지가 한 1, 2호에 내게 포장을 하고는 그게 수두룩은 많습니다. 그런데 100호를 했던 것은 그만큼 분명히 있었고 그 안에 많은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문에 그 바래는 지은경 선생님, 지은경 시인을 저는 유심히 봅니다. 저분이 분명 여인인데, 이게 하나 보면, 여인이 아니에요. 오늘 대답기의 말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게 무슨 큰일 낼 사람이 아니고, 큰일 낼 사람이다. 즉, 꿈을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분은, 술 꿈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때는, 문제지. 예를 들면 유튜브로 아주 다른 문제에서 누구도 못하는 유튜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도 한번 안되고 유튜브 나갔는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했는데, 알거든 많이 들어요. 제 친구랑은 노동통에서 또 유튜브를 위해서 운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신문에는 대담 프로를 듣고 있습니다. 대담 프로를 하는 것은 그라고 또 봤습니다. 이 대담을 하는 것은 아주 진심되고 그리고 그려서 이 100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육성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대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파티에 격려하셔도 3.1동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이런 책들은요, 편리나 무렵에서도 알려진 모든 작업을 신문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가 오래 지속되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문예지와 한국인에게 큰 꿈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